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약 10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2단계 투자를 결정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일 아르헨티나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염수 리튬을 통해 수산화 리튬을 상용화 생산하는 2단계 투자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의 북미 지역 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외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 확대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계획돼 있던 2단계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단계 사업의 자금 조달은 포스코 아르헨티나 및 국내 신설 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수산화 리튬 연산 2만 5천 톤 규모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4천 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염호에 탄산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탄산 리튬을 최종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공정은 내년 상반기에 국내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으로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 케미칼 및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 홀딩스 관계자는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단계 투자에 이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생산 연 10만 톤 체제 조기 달성을 위해 4단계 투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염수 리튬과 광석 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산 30만 톤 리튬 생산 글로벌 톱3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